소속사 어트랙트가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아버지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당초 제기했던 템퍼링 의혹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어트랙트는 키나 아버지와 안성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속 안성일 대표는 인용이 안될 경우는 없냐라는 키나 부친의 질문에 가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용이 안될 거였으면 아예 시작도 안될 일이라서 왜냐하면 이게 인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버님이라며 문제가 있어라고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요 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본안에서 따져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아마 형사고발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전홍준 대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처분이 인용된 이후에 아마 누군가가 중재가 아마 들어가긴 할 건데 한번의 룸은 열어줄 거예요 근데 그 협상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1집에 대한 모든 판권은 넘어간다. 두 번째 이름과 얘네들 계정도 다 넘어간다. 그래서 1, 2집 판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너한테 100에서 맥스 100에서 50억 정도 너한테 엑시트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불어, 그러니, 이제 애들 괴롭히지 마. 그리고 대신에 외부에서는 밖으로는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뭐 애들한테 좋은, 어, 미래를 위해서 놔주기로 결정을 했다. 근데 내부에 100억으로 딜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오픈하지 않고 원어나 기버스한테 미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안성일 대표는 이게 원어에서 제안할 딜이에요. 그러니까 원어는 그런 입장들을 다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를 공개하며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버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아티스트를 깨어 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안성일 대표에게 단한 줌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처벌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티나 아버지에게 피프티 50 피프티의 전속 계약 소송 과정에서 제 3자가 어트랙트 측에 돈을 주고 팀과 관련된 판권과 상표권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그는 원어는 그런 입장을 다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최근 외부 세력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강탈시도 사건이 있었다라며 템퍼링 의혹을 공론화했습니다. 이후 워너뮤직코리아 윤전무와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워너뮤직코리아가 200억원 규모에 달하는 바이아웃을 안성일에게 제안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워너뮤직코리아는 어트랙트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다라며 향후 확인되지 않은 루머의 확산과 근거없는 축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해 템퍼링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성일 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원어를 아예 배제하고 듣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마치 뒷배는 원어뮤직코리아라고 안성일 대표가 직접 이야기하는 모습인데요. 참 감추는 게 많은 듯하지만 모두 들통 나고 있는 더기버스입니다. 키나 아버지와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록과 더불어 키나의 증언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키나는 안성일 대표가 자신의 전염병 진단 키트 사진을 세나의 양성 진단 키트로 속여 어트랙트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키나는 그때가 6월 13일이다. 내용 증명을 보내기 3일 전이다. 안성일 PD가 지금부터 일정을 소화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키나는 안PD가 전염병에 걸리면 방치되니까 소속사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격리 기간을 이용한 것 같다 라며 내용 증명이 도착하기 전에 숙소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마음이 급했다. 그때 안성일 PD가 키트 사진을 보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키나는 소송을 결정한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키트 사진으로 3일의 시간을 벌었고 피프티피프티는 50, 6월 16일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7일 숙소를 탈출했고 어트랙트는 19일에 내용 증명을 받게 됩니다. 6월 19일 전쟁이 시작되고 안성일 대표의 첫 마디는 잘한 선택이다. 이제 좋은 길로 가자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안성일과 계속 함께 움직인 것이냐는 질문에 키나는 안성일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전했습니다. 키나는 안 PD가 가처분 소송을 제안했다. 부모님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안 PD는 내가 앞에서 도와줄 수 없다. 대신 뒤에서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안 PD는 이런 게 진짜 큰 증거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말뿐이었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추측했던 그 길로 그는 꽁무니를 뺐습니다. 키나는 자신의 저작권 집분이 6.5%에서 0.5%로 줄어든 것 또한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변경 신청서 사인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추측이 하나씩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순간에도 안성일 대표는 자신에 대한 모든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하며 학력 위조의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다. 편입을 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라고 해명하며 멤버들의 의심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순순히 믿었을까요? 의외로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에 화를 냈다고 합니다. 안성일 대표 때문에 소송의 논점이 흐려진다며 안성일을 제발 배제하고 우리 문제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멤버들이 sns에 글을 올리는 것도 자체 판단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안성일 대표는 이미 주행랑을 쳤고, 현재 그의 입김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050는 대체 왜 안성일 대표에게 휘둘린 것일까요? 안성일 대표의 가스라이팅은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뇌, 불안조성, 거짓 정보, 그리고 이간질이었습니다. 안성일 대표가 자신을 어떻게 포장했나라는 질문에, 키나는 안 PD와 배 기사가 함께 다닌다. 요즘 어땠 라고 근황을 묻다가, 내가 빌보드를 어떻게 올렸는지 알지? 라고 자랑을 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본인이 빌보드 차트 올리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에게 항상 카톡을 보여주었는데 빌보드 관련으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였다고 합니다. 순위가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어떻게 오를 거다 등의 내용이었는데 안 대표는 이를 보여주며 다 짜여진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큐피드는 케이팝 걸그룹 역사상 최장기간 빌보드에 머물렀고 그렇기에 멤버들은 안성일 대표의 자랑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전홍준 대표와 나는 카톡도 보여주며 안성일 대표는 난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내가 진짜 혼자 일을 다했다는 식으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하소연의 내용은 큐피드 뮤비도 내 돈으로 먼저 진행했다. 어트랙트가 돈이 없어서 샵 대금 등이 밀렸다 등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멤버들은 자연스레 회사가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감 조장을 해나간 것이었습니다. 빌보드에 진입하자 이런 유의 이야기를 더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원어에서 200억 원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야기가 나오는 원어뮤직코리아인데요. 원어의 목표는 레이블 체제였습니다. 전홍준 대표에게 200억을 주고 멤버를 인수해 피프티피프티를 50 레이블 소속으로 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는 이를 곧바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은 이 상황을 보며, 단순히 회사가 어려우니 200억을 받으면 좋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는데요. 안성일 대표는 이 과정에서도, 원어 200억은 둘 다에게 좋은 건데,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전홍준 대표를 비난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욕심이 없다며, 그냥 좋은 사람에게 가서, 좋은 음악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멤버들의 마음을 달랬다고 하죠. 그러다 갑자기 가처분 소송을 시작합니다. 안성일 대표는 멤버들을 불러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CJ에서 투자를 받는다. 둘째는 카카오에서 투자를 받는다. 셋째는 가처분 신청을 한다였습니다. 투자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인 어트랙트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안성일 대표는 이를 멤버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듣기에는 너무도 이상한 제안이지만 멤버들은 당시 가처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정도로 이 업계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안 대표가 겁을 줬다고 합니다. 키나는 안 피디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셨다. 전홍준 대표는 크게 투자받길 원한다고 그 투자금은 곧 아이들의 빚이 될 거라고 말했다. 왜잘 되는 애들을 빚더미에 올리냐는 말에 부모님들이 흔들리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전홍준 대표에게 확인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라고 키나도 인정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왜 물어보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키나는 부모님들은 더 기버스를 정확히 몰랐다. 그냥 어트랙트 소속으로 알고 있었다. 내부 직원이 이렇게 걱정을 해 주는데 난처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배려했다. 라며 안성일 대표를 내부 고발자 정도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안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홍준 대표가 일찍 끝나고 멤버들을 버리려고 했다고 내부 고발을 가장한 이간질까지 했습니다. 티나에 따르면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은 오롯이 자신들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티나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치밀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말이죠. 안성일 대표의 가스라이팅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스라이팅에 멤버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자연스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아예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잘못이 누구에게 있냐고 따진다면 그것은 안성일 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올라왔던 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본인이 키나 엄마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이 누리꾼은 키나 엄마다. 전 대표님께 갈 거다. 죄송하다.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 식당 일하고 있다. 송자경 지금 같이 키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번 부탁드린다. 자경 아빠가 합류한 것 같다. 저도 모르게 소송한 거다. 도와 달라. 부모들하고 전화번호 모른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제까지 몸도 안 좋아서 등의 댓글을 남겼는데요. 당시에는 주작이라고 묻혔지만 지금까지 키나 아빠는 다른 멤버들의 부모와 함께 얼굴을 비추는 반면 엄마만 안 나오고 있으며 티나가 이번에 돌아온 상황까지 겹쳐지며 진짜 티나의 엄마가 그를 남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나둘씩 풀어져가는 가운데 어트랙트는 새로운 걸그룹 프로젝트를 JTBC에서 제작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어트랙트의 새 걸그룹 오디션은 JTBC와 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세부 내용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는 색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새 걸그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보내온 데모곡도 천곡이 넘은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기사가 보도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JTBC 관계자가 어트랙트와 새 걸그룹 프로젝트를 제작할지와 관련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라는 기사다 다시금 보도되었는데요. 아직 확정된 기사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번 프로젝트에 어트랙트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까지는 데뷔를 하겠다고 확정 지은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방송사에서 하게 될지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진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고 어트랙트의 새 기획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다시 초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길 바라며, 죗값을 치를 인물들은 알아서 자수하고 업계에서 떠나길 바라겠습니다.